이벤트로 그냥 상 주는 것 같아. 나이 하나 더 먹는 거 축하한다고. 나도 내 마음 속마음을 축하 맞아? 맞냐? 35이야 말도 안 돼. 야, 맞냐 이거? 믿기지가 않는데? 맞아? 그거 맞아요? 언니 우울하다는 느낌보다는 믿기지가 않아. 그니까 왜 이렇게 맞냐? 곧 마흔이라고? 진짜 애가 둘이서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다. 언니? 언니? 그만 늙을래. 그만 늙고 싶어. 나 방부제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. 늙고 싶지 않아. 안 늙으려면 오늘부터 선크림 챙겨 발라야지. 안 나가는데 선크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부를 비교해보면은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얼굴만 시커매. 아니 조명이 밝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TV 같은 게 좀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. 내가 게임을 계속해서 그런지 얼굴만 점점 칙칙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아 건강 때문인가 했는데 아니야 보통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나 차이 엄청 심해. 제가 딱 이 정도 색깔만 돼도 좋겠다 싶어가지고. 아니야 원래 시꺼먼 거 아니야. 그치 집에서도 선크림 발라줘야 된다 그랬어. 그래서 내년에는 좀 꼬박꼬박 발라보려고.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. 그리고 내가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 약을 진짜 많이 먹거든.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달 음식을 좀 건강식으로만 좀 시켜 먹으려고. 자,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 바라면서 함께 카운트다운 보시겠습니다. 9, 8, 7, 7 6, 6, 5, 4, 이미 된 듯? 2022년 안녕! 후비바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. 반 70. 안 70키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휘바 휘바. 원래 막 그런 거 찍으려고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년에 나에게 보는 영상 편지. 1년 뒤에 36살의 걸프야. 야방은 자주 했니? 그 배달 음식은 좀 줄였어? 아, 신기하네 그냥. 날짜 시간 빨리빨리 가는 것도 신기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신기하고. 이예임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나한테 결혼하라지 말고 다들 좋은 짝 만나시고